자, 이번 시간에도 간단한 제품 리뷰를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무선 송수신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타용 무선 케이블이죠. 제품명은 아로마 ARG05입니다. 이런 상자에 담겨져 왔고요. 상자에서 꺼내면 이렇게 생긴 파우치 안에 송신기와 수신기,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송신기고요. 잭을 각도를 조절해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흰색이 수신기입니다. 리시버라고 써 있죠. 역시 각도를 조절해서 앰프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서 동시에 두 개를 같이 충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송신기와 수신기가 자동으로 페어링 됩니다. 연결된다는 뜻이죠. 충전 케이블은 USB 하나의 케이블로 두 개를 동시에 연결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전기는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 충전기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신기와 송신기 전원을 한 2초 정도 누르시고요. 잠깐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연결하는 시간 필요 없이 계속 전원만 껐다 켜시면 그 연결된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로인 WS20하고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케이스 조금 차이가 나죠? 로인 케이스가 조금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로마 이 제품은 파우치 형태가 되어 있어서 좀 휴대하기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로인 제품은 케이스 끝부분에 자석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부피도 크고 들고 다니기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케이스 통째로 들고 다니기는. 그리고 제품의 실제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접히진 않네. 이렇게 돼 있고, 아로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더잘 접어지죠. 폈을 때 사이즈입니다. 길이도 좀 차이가 나죠. 면적도 로인이 살짝 크네요. 옆에 두께 부분을 봤을 때는 두께는 아로마 제품이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습니다. 자, 구입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구입을 했고요. 배송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입한 가격은 38.5달러이고요. 환율에 따라서 조금 몇천 원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판매자마다 가격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또 쿠폰을 적용하면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악기 쇼핑몰에서 8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알리에서 구입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악기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거하고 장단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시면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배송이 빠르고요. 2박 3일 안에 오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제품에 불량이 생겼을 경우에 교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초기 불량일 때 말이죠. 당연히 본인이 쓰다가 망가뜨린 경우에는 교환이 안 되겠죠.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는 게 있고요. 그 대신에 배송이 좀 느립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니까요. 그리고 제품을 받았을 때 불량품이 왔을 때는 교환하기가 좀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아직 저도 알리에서 구입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환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 전에 구입한 제품도 정상적인 제품이 왔고, 지금 구입한 이 아로마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교환 경험은 없지만, 까다로울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오는 데만 2, 3주 걸렸으니까 또 제품이 잘못 왔을 경우에 또 보내는 데도 2, 3주 걸리고, 다시 교환해서 받으면 또 2, 3주 걸리니까 혹시라도 불량품이 왔을 경우에는 좀 성가신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것만 제외하면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구입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